이름도 까먹었다. 뭐였지? 베르베르 맞아요? 베르베르라는 곳에 갈 거예요. 여기 진짜 줄 많이 서는데 오늘은 안 하나 봐요. 맘 푸푸. 여기 연어가 진짜 맛있어. 그 빨래방 옆에 베르베르. 나는 오늘 이거 먹을 거예요. 3단 브런치 세트. 샌드위치 같은 게 나오고 스콘이랑 가장 달콤한 디저트들이 막 나와요. 이거 먹어야겠다 하고 가서 주문을 했는데 3단 플레이트에 나오는 것도 지금 주문 돼요? 2시까지, 2시부터 되는 거예요? 아니 2시까지 되는 거예요? 2시까지 되는 거예요? 못 먹는데요. 슬퍼. 그럼 뭘 먹을까요? 뭐가 있는지 봐야 되니까. 아보카도 새우 샌드위치랑 치킨 샐러드. 죄송해요. 이렇게 줄이 많이 서 있는 곳인데 오늘은 바로 들어왔어요. 이게 아마 내가 시킨 것 같은데. 우와 엄청 많다. 네. 진짜 애들인데 안에 민트랑 로즈마리 막 이런 것도 들어있어서 당근당근. 해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아요. 근처에 롯데타워도 있고 그 맛집이랑 서울스카이가 거의 걸어서 한 15분 정도밖에 안 되고 가는 길 사이에 석촌호수도 있고 해서 가볍게 데이트하면서 걸어오기는 좋은 것 같아요.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높대요. 서울스카이. 감사합니다. 엄청 멋있어요. 진짜 가보고 싶었는데 처음 가봤거든요. 가격이 한 2만 3천 원? 서울스카이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면 할인 받을 수 있어요. 너무 떨려요. 올라가요. 조선시대 경복궁 근천전에서 시작하여 그때의 광화문 거리 한강을 중심으로 한 현대서울의 발전 모습과 롯데월드타워의 건설 모습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. 올라가는 내내 그 위에 올라가면 볼 수 있는 서울의 광경들이랑 여기서부터 위에까지는 몇 분 걸리고 막 이런 것들을 설명해줘요. 구름 안에 들어왔나 봐요. 맞다. 에스컬레이터 타고 118층으로 올라가 볼게요. 일단은 전망대가 117층까지 올라가는데 121층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. 118층에는 유리 바닥이에요. 엄청 높아요. 멀미 나는 것 같아. 여기 밑에 석촌호수도 보이고 아 날이 좀만 더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봐요. 전망대 마지막 층에 올라가면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진짜 내가 하늘 위에 서 있는 것 같아요. 120층이에요. 120층. 무서워. 이 위에 보이세요? 진짜 완전 높이 올라온 거예요. 꼭대기에 있어요. 영어, 한국어, 중국어, 일본어 이렇게 있네요. 볼까요?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왔는데? 와 신기해. 하늘 위의 새로운 세상 서울 스카이를 찾아주세요. 일단 송리단길 자체가 석촌호수 주변으로 이루어진 상권인데 제가 갔던 베르베르 말고도 엄청 많은 카페들이 있어요. 그런데 찾아서 가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.